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오늘은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도에 나온 자료라서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노른자. 노른자 좋죠? 맛있죠? 계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그리고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그리고 노동부 Q&A 참고 순서로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 근로계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에 계약을 딱 서로 맺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노사 간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게 바로 근로계약이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거나 교부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죠.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되어 있고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되어 있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종로에 있는데, 종로구, 어디 어디, 이렇게 주소를 써야 되고요. 업무 내용은, 뭐, 기전, 기사, 격리, 대리, 이런 식으로 업무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을 해서 급여 얼마, 재금 얼마 이런 식으로 써주죠. 격일제 근로자라면 특히 뭐를 꼭 써줘야 될까요? 야간 수당 얼마 이렇게 별도로 꼭 기재를 반드시 기재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뭐 30일분에 뭐 일, 30일분의 일로 줄 것인지, 한 달에 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 방법을 써주시고요. 임금의 지급 방법, 며칠에 어떻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하도록 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9시부터,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다. 혹은, 뭐, 기타 내용들, 근로시간, 특히 휴게 시간도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근로시간뿐 아니라 휴게 시간, 아, 여기 밑에 있네요. 휴게 시간도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 휴일이 언제이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저희가 무급 휴무일과 유급 휴일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해서 취업규칙에 반드시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 휴급 휴가. 마지막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아까 말씀드린 9시부터 6시까지, 휴게 시간은 뭐 12시부터 1시. 이런 식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의 구성 항목, 급여나 상여, 수당 등을 기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특히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뭐 야간 수당이라던가 주휴 뭐 휴일 근로 시간 수당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시간의 수당이라던가 시간의 근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무 시간과 근무 금액 그거에 따른 급여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소정 근로 며칠에 어떻게, 그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은 하루 뭐그월뭐 209시간이라던가 365일이라던가, 그리고 휴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연차 휴급 휴가는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을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있습니다. 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도라 주식회사 사업주는 판도라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은 판도라 근로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개시일은 몇월 며칠? 우리 입사일자. 근무 장소는 어디? 주소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어디? 그리고 그리고 업무의 내용은 경리주임, 경리대리, 기전주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몇 분까지?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몇 분까지? 반드시 야간 근로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격일 근로자에서 야간 근로 하게 되면 근무의 휴일은 매주 무슨 요일이고 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일은 매주 무슨 요일이다라고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월 일이나 시간급 얼마다, 아니면 월급이 얼마다, 상여금은 있다, 얼마고 없다, 기타 수당은 재수당 등 있음 없음, 그래서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 주기 위해서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수당이 얼마다라고 반드시 명확하게 금액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급휴가. 연차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취업규칙에 따라서 한다. 라던가 써주시면 되겠죠. 사회보험은 4대 보험 어떻게 할 건지 체크하시고요.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요 밑에다가 사본을 교부하였음 하고 사본을 교부하였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사인을 발라놓는 거죠. 원본에다가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음 이렇게 하고 그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놓고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누구에게 줘야 되겠죠? 근로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의무이행.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의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체 자료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남들보다 같이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의 기재 사항에서는요. 근로계약 기간, 그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 일변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한정돼서 이게 근로 일변.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몇 시간 근무하고 화요일 날은 몇 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근로 시간을 정한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휴게 시간, 근로 시간, 휴일 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요거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을 낸다 이겁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좀 한번 볼까요? 자, 기간제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누구누구 이하,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이하, 그 다음에 판도라 이하,
함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그리고 근무 장소 기재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걸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 좀 특이한 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뭐 5시간을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단시간 근무자가 아니라요. 같이 일하는 똑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7시간을 일하는데 이 사람은 5시간을 일한다거나 4시간을 일한다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같은 직종에 가진 직업을 가진 직종을 가진 사람들보다 적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주요일은 매주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그럼 서류는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되냐? 그거는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년. 3년간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주요 서류가 뭔지 좀 볼까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 임금대장, 고용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에 관련된 서류, 휴가에 관련된 서류, 연소자 증명서, 어린 사람이라는 거죠. 증명서 등은 중요 서류로 3년 동안 보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 근무를 하다가 나갈 때 자기 이력서를 파기하고 나가는 사람을 보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력서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정청구나 이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경정청구나 이런 걸 하는 때 거의 3년 정도가 어떤 그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서류에 대해서도 잘 보관을 하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러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근로계약서 작성 바로 하나에 안 하나요? 바로 안 하죠. 여러분들 바로 안 하시죠? 한막 일주일 지나서 근로계약서 보통 작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로자 A가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퇴사했어요. 이후에 나는 그 사람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 잘못이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사업주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바로 작성 안 하죠? 조금 지나고 나서 작성하잖아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 이력서라던가 주민등록등본이라던가 뭐 통장사본이라던가 이런 걸이 사람이 낸 다음에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어. 하고 막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안 돼. 이거는 너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 아니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하라, 라는 이야기겠죠.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막 근로계약서 막 나중에 작성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워라밸의 핵심, 일하고 쉼의 밸런스를 잘 맞춰라 라는 거죠. 근데 저도 요즘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너무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사실은. 그 일에 너무나 기울어서 이게 몸이 못 견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워라밸을 잘 조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조정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막축 내려가 가지고 얘가 울면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로시간은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분은 그 저희 요즘 막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되게 많죠. 커뮤니티 센터도 되게 많고,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커뮤니티 센터 분이 계약을 사업자로 맺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뭐 나가거나 이럴 때 보고도 하고 나가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근로, 그 감독관, 그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의 감독하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다. 이 사람은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는 사업자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근로시간에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다라고 판단해서 퇴직금, 연차 다 줘라. 이렇게 판단이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서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있으시잖아요. 경비 아저씨들이 원래는 푹 다른 장소에서 그 우리 일하는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일을 쉬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아이 그거는 안 돼요. 당신은 이런 경우 있어요. 어느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있어서 거긴 주차 차단기가 있어요. 그 상가 같은 데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쉴때딴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요 자리에 그냥 앉아서 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초소에 앉아서 쉬다가 이 사람들이 열어달라고 하면은 좀 열어줘. 이런 식의. 그리고 이 쉬는 휴게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주의 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이에요. 이 대기시간이에요.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은 근로 시간이다. 뭐 이거는 우리 뭐그 보통 산업 안전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 받을 때 그건 당연히 근무 시간 안에 받아라라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교육 받아야 되니까 원래는 9시 출근인데 막 8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 교육을 받고 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 시간, 단 친목 도모의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불인정한다. 요게 그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친목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으쌰으쌰해서 같이 잘 해보자 이러면서 막 교육도 넣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과의 업무 수행이 목적인 경우, 근데 이제 뭐 친목동으로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회식하다가 쓰러지거나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회식하다가 아니면은 뭐 어디 등산 갔다가 이런 것도 산재, 일의 일종이라고 해서 산재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이다.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대표 다른 회사 뭐 바이어를 접대한다던가 이런 시간을 접대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회식, 아 여기는 이 워크숍 세미나와 다르게 이 회식도 또 밑에 나와 있죠.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이 불인정된다. 근데 노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거 했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근로시간과 산재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산재로 받는 경우들도 있고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법정 근로시간과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의 근로시간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 근로시간이 사실은 법정 근로시간은 꼭 지켜야 되겠죠? 그죠? 꼭 지켜야 되겠죠? 일반 근로자는 일일 8시간,
보통 주 40시간에서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겠죠. 그 우리 어린 친구들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요. 1일 7시간, 일주가 35시간, 7호 35니까 35시간. 그리고 위해 위험 작업 근로자. 그러니까 위해 물질 같은 거를 쓰는 분들이 뭐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일 6시간. 위험하니까 너무 오래 근무하지 마. 몸에 안 좋아 해서 일주 34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아까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요게 더 크다는 거죠.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 소정 근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합니다. 8시간이든 뭐 7시간이든 6시간이든 요 안에서 체결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같은 경우 이제 더 많이 근로하는 거는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해서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왜냐하면 많은 노동법들이 5인 이하는 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자, 이제 노른자 우리 그 근로기준법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근로시간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